마치 재앙이 내린 듯한 해안가. 바다가 해양 쓰레기로 뒤덮였습니다. 날로 심각해지는 해양 쓰레기 문제. 해마다 돈에 연한해서 15,000톤을 수거하는 비용만 50억 원에 달합니다. 더 큰 문제는 앞으로 바다로 쏟아질 쓰레기 양을 가늠할 수조차 없다는 겁니다. 바다 생물은 물론 어민들의 생계와 안전까지 위협하는 무시무시한 해양 쓰레기. 양도 양이지만은 그물에 다 감어 있는 거기 때문에 저걸 풀어내야 되는 입장이라. 인류와 지구 환경의 최대의 적, 해양 쓰레기 문제를 조명해 봅니다. 신안 자운도에 위치한 둔장 해변. 아름다웠던 둔장 해변은 지난 1월 굉생이 모자반과 해양 쓰레기로 쑥대밭이 되고 말았습니다. 애써 치워도 2, 3일만 지나면 다시 쓰레기가 뒤덮이는 상황. 이 쓰레기들은 중국에서 온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국경까지 넘나드는 해양 쓰레기 문제. 이제 더는 외면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해마다 막대한 비용을 들여 해양 쓰레기를 치우고 있지만 역부족이어서 1년이면 수만 톤씩 수거하지 못한 쓰레기가 바닷속에 쌓여가고 있습니다. 날로 심각해지는 해양 쓰레기 문제. 해마다 돈에 연한해서 15,000톤을 수거하는 비용만 50억 원에 달합니다. 인상을 찌푸리게 하는 풍경, 코를 찌르는 악취.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어 자운도 주민들이 직접 해양 쓰레기와의 사투에 나섰는데요. 주민들이 해변에 넓게 펼쳐진 굉생이 모자반과 해양 쓰레기를 한 곳으로 모아주면 포크레인과 화물차가 쓰레기들을 담는 과정의 반복. 특수 수거 장치를 장착한 트랙터까지 동원됐습니다. 네, 해안가 오염이 심각하다는 것을 뉴스를 통해서만 들었는데요. 실제로 이곳에 와보니까 정말로 심각합니다. 뒤에 보이는 포크레인부터 트랙터까지 지금 많은 해양 오염물들을 치우고 있는 과정 중에 있는데 너무 많이 심각해서 이게 누군가한테 또 피해가 줄 수 있다고 생각하니 고민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 올해는 굉생이 모자반이 이른 시기에 대규모로 유입돼 골치 아픈 상황인데요. 굉생이 모자반은 먹을 수도 없고 재활용도 되지 않아 바다 오염의 주범으로 불청객으로 전락한 지 오래입니다. 이처럼 바다의 불청객 굉생이 모자반이 예년보다 3, 4개월 빠른 연초부터 전남 해안을 덮치면서 수확철 김 양식장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둔장 해변뿐 아니라 주변 인근 바닷가 마을 모두 굉생이 모자반과 해양 쓰레기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는데요. 굉생이 모자반을 제거하고 또 제거해도 계속 밀려오는 통에 끝이 보이지 않는 사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올해가 유독 심할 뿐이지 섬 주민들은 매년 크고 작은 전쟁을 치러 왔었답니다. 매년 네. 매년 이렇게 밀린데 올해는 유난히 더 이렇게 많이 밀려 있어요. 어디서 와요 이게? 이게 전부 다 중국에서 온다고 그렇게 하던데요. 중국에서요? 네, 중국에서. 아, 그러면 이게 매년 이렇게 오는데 양도 어마어마한 것 같은데. 그렇죠. 이게 이제 뭐야 한두 사람이 이거를 치울 수도 없는 것이고. 네네. 보다시피 장비, 마을 주민, 심지어 미원 주민 뭐 일부까지 이렇게 동원해서 네. 이 작업을 하고 있는데. 네. 이건 무슨 좀 대책을 세워줘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해변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닙니다. 해변 뒤편에 미리 수거한 해양 쓰레기가 가득했는데요. 쓰다 버린 스티로폼과 부표, 그물, 깃발, 밧줄과 같은 폐 어구부터 플라스틱 제품들 그리고 생활 쓰레기까지 해양 쓰레기의 국적도 종류도 제각각입니다. 특히 곳곳에서 중국 상표들이 눈에 띄었는데요.
주로 이 해양 쓰레기 종류는 뭐가 있어요? 중국에서 떠밀려오는 그 검정색 부유통, 예, 그리고 뭐 피트병, 음료수병 이렇게. 페트병들. 예. 그쪽 그 중국 쓰레기가 대부분 한 60~70%는 이렇게 차지하고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전남 지역 해안가에는 유독 중국에서 건너온 쓰레기가 많은 상황. 비자도 여권도 없이 국경을 오가는 해양 쓰레기 문제는 이제 전 세계의 문제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한번 이제 그 바닷물 바닷속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그 해류의 영향에 따라서 그리고 바람의 영향에 따라서 그 전 세계 바다를 돌아다닌다 이제 그런 겁니다. 그 바다 쓰레기에 묻혀 있는 뭐 이물질이랄지 오염물질 이게 국경을 건너서 다른 나라로 갔을 때 그 나라의 그 해양 환경에 악영향을 줍니다.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하와이 해변에서도 중국과 일본 그리고 한국 쓰레기가 발견되었는데요. 남태평양의 한 무인도에는 전 세계 해양 쓰레기들이 대거 밀려들었습니다. 전 세계에서 몰려든 해양 쓰레기는 우리나라 면적의 15배에 이르는 거대한 쓰레기 섬을 탄생시키기도 했지요. 많이 알려져 있는 태평양 쓰레기 섬 같은 경우에도 이제 해류가 모이는 거점에 그 해류를 따라 이동한 전 세계적인 쓰레기들이 그 모여서 생성된 곳이기 때문에 실제 이곳에서도 이제 전 세계의 쓰레기가 이제 흔히 발견되는 부분입니다. 이런 해양 쓰레기는 해양 생태계 파괴는 물론 해양 생물에게도 고스란히 피해를 끼치게 되는데요. 각종 해양 쓰레기에 몸이 묶이거나 걸리기도 하고 쓰레기를 먹이로 착각해 먹는 사례도 많았습니다. 2006년 알바트로스 위장에서 각국의 라이터가 무려 325개 발견되기도 했죠. 해양 생태계를 위협받는다는 것 자체가 이제 많이 큰 뭐 심각하다고 할 수 있는 부분인 건데요. 일단 해양 쓰레기로 인해서 버려진 그 쓰레기를 먹이로 오인해서 먹은 물고기들이 우리 식탁에 올라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뭐 저희가 인체에 해로운 물질을 그대로 저희가 섭취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뿐만 아니라 해양 쓰레기는 선박의 운행을 방해하거나 선박의 장비를 망가뜨려서 선박 사고를 유발하기도 합니다. 실제 우리나라 선박 사고의 10%가 해양 쓰레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는데요. 게다가 바다를 찾는 이들의 안전 사고까지 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다를 지키는 해양 경찰에게도 예외는 아닌데요. 가끔 가다가 해양 쓰레기 때문에 크고 작은 사고가 일어날 수도 있잖아요. 네네. 네, 실제로도 그런 일들도 있나요? 아, 그럼요. 네. 작년 같은 경우에 이제 목포에 이제 영산강에서 기인한 홍수 쓰레기가 엄청 유입이 많이 됐었는데요. 네. 전남 내륙 지역에 사상 초유의 폭우 피해가 발생하면서 방금 보신 것처럼 영산강을 따라 쓰레기 더미가 밀려들고 있습니다. 영산호 배수관문을 빠져나온 쓰레기와 부유물은 바다를 뒤덮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앞으로 바다로 쏟아질 쓰레기 양을 가늠할 수조차 없다는 겁니다. 작년 여름 집중호우로 엄청난 양의 쓰레기 더미가 목포 바다로 떠밀려 왔습니다. 당시 밀려든 해양 쓰레기 더미 면적은 약 10만 제곱미터 때문에 목포항 일대가 마비됐었지요. 그때 그 쓰레기가 저희 전용구두도 다 덮쳤습니다. 해경 전용구두도. 그래서 저희도 뭔가 사고가 있을 때 빨리 나가야 되는데 출동해야 되죠. 네, 했는데 이제 스크류가 이제 엉켜서 엉켜가지고 항행을 못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하다못해 이제 다른 배들도 지나가다가 해양 쓰레기가 있고 뭐 폐 그물이나 이 오프가 있으면 스크류에 걸려서 이제 그 스크류가 멈춰버리고
네, 그런 맞지?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맞아요. 네, 선박 안전 항해를 위해서 이제 해양 폐기물을 이제 빨리빨리 걷어내야 되는 네. 작업을 해야 됩니다. 해양 쓰레기 문제 참 심각하지요. 그런데 어민들 생계에 더욱 치명적이랍니다. 안녕하세요, 교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예, 지금 어떤 일 하러 나가시는 거예요? 갱생이 모자반 제거 작업하고 네. 작업 환경 지금 오셨으니까 촬영도 한번 해드리고 그렇게 나가는 길입니다. 아, 오염이 되게 심각하더라고요. 이게 네. 오염 정도가 아니라 올해 저업을 한 80% 이상은 어민들이 포기할 정도로 어려운 상황입니다. 지금 예, 가서 보시면 아마 깜짝 놀라실 거예요. 더 심각한 거예요? 해안가에 온 그 쓰레기는 유도 아니에요? 그거에 될 바가 아니죠. 그 정도예요? 예, 가서 보시면은 이제 양보다 양도 양이지만은 네. 그물에 다 감어 있는 거기 때문에 저걸 풀어내야 되는 입장이라 어민들이 작업도 더디고 환경이 아주 안 좋습니다. 지금 김 사실 수확철이잖아요. 김 수확은 아예 네. 못 하고 있습니다. 아예 그냥 아무것도 종자가 네. 다 소멸돼 버려서 지금. 어떡해요. 조심. 저 오정애가 피해가 막심하다는 김 양식장에 나가 보기로 했는데요. 줄이 많아 가지고 이거는 수구로 다 쌓여 있는 배들. 치우다 치우다 지쳐서 마음 아파 이젠 바다도 잘 나오지 않게 된다는 김 양식 어민들. 제가 직접 본 김 양식장 상황은 가히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네, 지금 그래도 어민들은 조금이라도 살려야지 외국인들은 금을 주든 자기들도 내년 사업을 준비할 수 있는 토대가 되잖아요. 근데 적자는 적자더라도 조금이라도 살려야 되니까 이걸 감수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요. 여러분, 보이시나요? 까맣고 윤기 흐르는 김이 가득 올라와야 되는데 김발 사이사이에 굉생이 모자반이 수두룩합니다. 애지중지했던 어민들의 1년 농사가 모두 허사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교장님, 네. 이거는 심각하다 못해 거의 충격이네요. 아니, 지금 김발에 김이 보이는 게 아니라 거의 모자만밖에 안 보여요. 지금 상태가 그런 상태죠. 그래서 네. 이거를 어민들 스스로 아무리 노력한데 개선이 안 되는 거죠, 이거는. 이거는, 아니, 이 김 양식장이 어마어마한데 이 많은 것을 날마다 해도 다시 또 원점으로 돌아가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지금 수확을 한다 한들 네. 판매를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또 지금 현재 김은 계속 소멸되는 상태라 네. 어민들이 이제 3, 4일 정도 작업을 하다 지쳐가지고 안 나오신 분들도 많고 네. 올해 조업을 거의 80%는 포기한다고 봐야 되겠죠. 지금 우리 어양자 바다에 보시는 분들은 제가 여기 와서 직접 보니까 이건 개인의 일이 아니고요. 바다 전체가 오염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거 가장 큰 오염 환경 문제인데 네, 방송 보시면서 관계되시는 분들이 정말 많은 큰 힘을 도와주셨으면 좋겠다는 간절한 바람이 있습니다. 해양 쓰레기 문제가 워낙 심각하다 보니 각 지자체에서도 다양한 방법으로 해양 쓰레기 수거에 나서고 있는데요. 통영에선 해양 쓰레기를 수거하는 전용 운반선까지 도입됐습니다. 이 운반선에 해양 쓰레기를 처리할 차량과 각종 장비를 실어 섬까지 이동하는 거지요. 해양 쓰레기 이제 수거를 전용으로 하는 그런 이제 전용 운반선입니다. 그리고 사실 그 외에도 이제 통영 같은 경우에는 양식장이 좀 많이 있다 보니까 특히 여름철에 보면 적조가 또 발생하거든요. 그러면 적조 발생하기 때문에 이제 뭐 폐사체 운반이라든지 그다음에 그 항토 운반 그런 역할도 좀 할 수도 있고 그 외에 이제 또 공중 바다 화장실이 있습니다. 그 이제 분뇨 이제 수거 운반 차량을 또 운반할 수도 있고. 깨끗한 해양 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물론 섬 주민들의 생활 편의를 위해 작년 말 해양 쓰레기 수거 운반선이 취항해 통영 바다 곳곳을 누비고 있는데요. 오늘도 해양 쓰레기 수거를 위해 1시간 거리의 섬으로 향했습니다. 오늘은 저 영남면 의도라는 이제 섬이 있습니다. 그 유인도 섬인데 거기에 지금 그동안 이제 해양 쓰레기를 수거하지 못해 가지고
그 이제 쓰레기가 좀 많이 있다고 이제 민은 접수가 돼가지고 그래서 그 해양 쓰레기 수거를 위해서 이제 오늘 같이 이제 근로자들하고 같이 이제 들어갑니다. 섬이 육지에서 멀리 떨어져 있다 보니 해양 쓰레기를 처리할 수 없어 골머리를 썩었다는 어의도 주민들. 섬에 도착하자마자 섬을 쭉 둘러보며 모두 분주하게 움직이는데요. 멀리 가지 않아도 섬 곳곳에서 눈에 띄는 쓰레기들. 지체할 새 없이 곧바로 해양 쓰레기 수거를 시작합니다. 발길을 옮기는 곳마다 해양 쓰레기들이 산더미인데요. 직계차와 포크레인이 동원됐음에도 수거가 쉽지 않습니다. 좀 심각한 수준입니다. 오늘 많이 심각한 거예요? 예, 예. 이게 아무래도 좀 웹던 섬이 돼가지고 그동안 그 사실 여기는 접근 자체가 사실 어려웠거든요. 그런 게 들어와서 이제 수거를 제때 못하고 이러다 보니까 거의 이제 방치 수준으로 있다 보니까 그래 이렇게 좀 많이 좀 심각한 수준입니다. 대부분 썩지 않은 쓰레기라 수거하지 않으면 계속 쌓여간다는 해양 쓰레기들. 그래서 수많은 섬과 마을들이 쓰레기로 병들어가고 있는데요. 무심코 버렸던 쓰레기가 하나하나 모여 다시 우리에게 되돌아오고 있는 불편한 진실. 이제는 마주해야 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거요. 장난 아니죠. 우리는 가는 곳마다 장난 아니에요. 다른 섬도 이만큼 심각해요? 예, 예. 이렇게 심각하시면 할 때마다 안 힘드세요? 힘듭니다. 집에 가면 다 몸살 납니다. 문제는 한 번 치운다고 해서 섬마을의 해양 쓰레기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특히 멀리 떨어진 외딴 섬마을의 경우 어르신들이 많아 주민들끼리 수거하기도 힘든 상황이지요. 요 태풍에 밀려가지고요. 거기 방치돼 있거든요. 요 차라도 내년 여름 되면 또 그래요. 아, 매년 이렇게 되는 예. 거예요? 네. 올해 그 근래에 좀 많이 안 차냈으니까 청소를 많이 안 하니까 부자마 청소하고 지금 그런 청소를 안 해왔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이제 침체되고 쌓여간 게 지금 많이 있어요. 해안가를 뒤덮은 그물과 밧줄들. 얼마나 오래됐는지 땅에 파묻혀 변색까지 됐습니다. 끝이 없는 해양 쓰레기와의 사투는 곳곳에서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해양 쓰레기 그리고 폐어구들은 해양 사고를 유발하기도 합니다. 깨끗하고 안전한 바다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는 이들이 또 있습니다. 한국어촌 어항공단의 이야기입니다. 과거 어영차 바다야에서 바다의 청소부 한국어촌 어항공단 어항 정화팀 이야기를 만나봤었는데요. 이들은 바다의 오염을 막고 어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해양 쓰레기를 수거하고 있지요. 오늘은 지금 저 크레인 밑에 쪽이 아무래도 저 어촌계장이 어제 말씀하셔가지고요. 크레인 밑에 쪽에 지금 폐어구라든가 폐그물이 많이 있어서 오늘 좀 그쪽으로 좀 집중적으로 좀 작업을 좀 해볼까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전문 장비를 갖춘 어항 관리선을 이용해 바다의 사각지대까지 구석구석 청소하는데요. 어선들이 가장 많이 이렇게 접안해서 작업 하다 보면은 이렇게 그물이라든가 그런 걸 버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면 크레인 밑에라든가 그 다음에 또 모서리 부분, 구두의 모서리 부분에 또 쌓이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이쪽을 또 많이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바다 오염의 주범이 되고 선박 항해에 방해가 되는 침적 쓰레기를 제거하는 작업. 바다 깊이 쌓여 있던 쓰레기 더미가 그 모습을 드러내는데요. 바다가 깨끗해지니 어민들은 참 고마운 일이지요. 애들이 지나다니면 쓰레기 배가 걸려가지고 그 어민들이 고생을 많이 해요.
점원들이 좀 고맙네요. 예, 네, 고맙죠. 자주 와서 좀 해줬으면 더 고맙고요. 와서 진짜 고생하신다. 진짜 이렇게 좋은 일 하신다. 진짜 가장 기분 좋고 우리 바다의 파수꾼 해양 경찰도 우리 바다를 지키기 위해 구슬땀을 흘리고 있습니다. 해양 오염 사건이 발생하면 특수 제작된 방제정을 띄워 오염물을 제거하고 있지요. 네, 현재 자원도 인근 해상으로 이동 중에 있습니다. 거기로 가는 이유가 있어요, 지금? 갱생이 모자반이 그쪽에 많이 분포되어 있다고 해서 수거차 수거하고 지원하는 관련해서 이동하고 있습니다. 먼저 드론을 이용해 주변 해역을 순찰한 뒤 오염 정도가 심각한 해역으로 출동하는데요. 방제정을 타고 오염물질이 있는 해역을 돌아다니면서 바닷물에 떠다니는 굉생이 모자반과 바다를 오염시키는 이물질들을 끌어올리는 겁니다. 굉생이 모자반이 방제정 위로 올라오기 시작하는데요. 오늘 올라오는 양은 극히 적은 편이랍니다. 좀 이렇게 없는 날에는 한 이게 하나에 1톤인데 한 3톤 정도 하는 것 같고 좀 많을 때는 10톤에서 15톤도 한 적이 있어가지고 오늘은 좀 없는 편인 것 같습니다. 왜요? 이전보다 양은 많이 줄었지만 계속해서 우리 해역에 떠다니고 있는 굉생이 모자반. 제때 수거하지 않으면 2차 피해로 이어지기 때문에 보이는 즉시 수거하고 있지요. 그 양식장이나 해안가에 밀려들면 이것들이 썩어가지고 이 양식장에 자라는 어류나 이 폐류들을 다 이렇게 고사시키고 하는 많은 피해를 주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바다에 나오면 일단 해양 쓰레기가 되기 때문에 그 자체로 많은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제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해양 쓰레기 문제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몇 년 전부터 해양 쓰레기를 치우는 움직임이 있었는데요. 고흥으로 제보를 받고 찾아간 적이 있었습니다. 인간들이 버린 그 쓰레기가 바다로 몰려와서 거대한 쓰레기통으로 그 변해가고 있습니다. 이런 바다를 조금이라도 그 청소를 하기 위해서 오늘 이곳에 모였습니다. 고흥 남열리 주민들이 새해를 맞이하여 청소한 지 불과 2주 만에 해변은 다시 쓰레기로 뒤덮였답니다. 이게 다 어디서 온 거예요, 이 쓰레기가? 다 양식장에서 온 쓰레기 같습니다. 버려진 그물부터 장화까지 쓰레기 종류도 다양했는데요. 그때 당시에도 고흥에서 쓰레기를 정리할 때 외국어들, 특히 중국어가 적힌 페트병들이 보였었죠. 이곳은 그 남풍 계열의 그 영향을 받고 그리고 해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 영향으로 인해서 이렇게 그 중국의 상표가 여기까지 이렇게 밀려오고 있습니다. 10명이 넘는 마을 주민들과 자원봉사자들이 구슬땀을 흘린 덕에 해양 쓰레기를 정리할 수 있었답니다. 이건 어디까지나 자원봉사 차원에서 저희들이 하는 거기 때문에 뿌듯한 마음은 이루 말할 수가 없죠. 예. 저희들이 너무 이 환경에 대해서 너무 무관심했다는 생각을 많이 갖게 돼요. 예. 그래서 이런 일에 지금 참가를 하고 있습니다. 마을 주민들의 관심과 노력이 더해져 꼬박 3시간 만에 해안가가 깨끗하게 정리되었답니다. 오늘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아침부터 수고했습니다. 네. 정리해둔 쓰레기를 보고 있자니 쓰레기를 줄일 방법을 고민하게 되는데요. 간단히 한마디로 얘기하면 버리지 않는 것이죠. 버림으로 인해서 쓰레기가 되는 거니까 예, 버리지 않는 그런 습관을 길러야 되지 않을까. 두 번째 방법은 이런 쓰레기를 보는 즉시 수거를 해야죠. 어떠한 방법으로도.
우리 현지인들이나 또는 관청에 있는 사람이나 가릴 것 없이 어떤 루트를 통해서도 이런 것을 빨리 수거해야지 가장 좋은 방법이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주섬이 쓰레기로 몸살을 앓고 있는데 바닷속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육지에서 흘러들어간 생활 쓰레기와 어선에서 버린 쓰레기까지 쌓여 해양 생태계가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는데요. 다이버 50명이 1시간 동안 수거한 쓰레기가 무려 500kg이 넘었습니다. 다이버들이 바다로 나섭니다. 잘 보이지 않는 깊은 바닷속을 청소하기 위해서인데요. 다이버들은 바닷속에서 폐어구와 각종 쓰레기를 수거해 육지로 옮기는 작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해양 쓰레기 수거 작업이 계속되고 있는 거지요. 해양 쓰레기를 수거하기 위해서 어민들을 비롯해 여러 단체에서 애써주고 계시지만요. 이건 잠깐의 조치에 불과한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해양 쓰레기가 생겨난다면 바다는 예전의 푸름을 되찾지 못하겠지요. 깨끗한 바다를 만들기 위해서 일회용품 줄이기 등 개개인의 모두의 노력이 절실히 필요한 때입니다. 모두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인류 최악의 재앙으로 자리 잡은 해양 쓰레기 문제. 국경을 가로지르는 해양 쓰레기로 전 세계가 고통받고 있습니다. 내가 무심코 버렸던 쓰레기가 하나하나 모여 다시 우리에게 되돌아오고 있는 불편한 진실. 우리가 모두가 함께 풀어나가야 할 숙제입니다.